자, 1번. 그러면 지구 진화 과정의 일부를 ABC 단계로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잠깐, 리행성 충돌이 있었죠? 그리고 마그마 바다 형성되네. 온도 높아져서. 그리고 원시 지각까지 만들어졌어요. 잠깐. 진화 과정은 이거 순서대로고. 지구의 질량은 A보다 B에서 작다. 왜 이래? 비행성이 충돌하는 과정에서 어때? 점점 지구의 크기는 커지는 과정을 거치게 되죠. 맞지? 그러니까 이미 이 과정이 나타날 때 지구의 질량과 반지름은 증가하고 있었던 상황이야. 얘는 충분히 지구의 질량이나 크기가 커진 다음이 되는 거고. 됐죠? 기억 틀렸고. 지구의 표면 온도는 B보다 C에서 낮아야지. 이거는 마그마가 뒤덮고 있었던 상태고, 이거는 껍데기인 지각이 잘 만들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니까 충분히 온도가 낮아진 상태가 되는 거고. 정답 2번, 디귿. 됐습니까? 그리고 그림이 지금 뭐야? 철과 규산염의 혼합물 유종도. 여기는 마그마의 바다가 표면을 덮고 있고 대기층이 이만큼. 이거는 핵가멘틀이 분리된 다음에 지각까지 있고 대기가 이쪽. 그러니까 이미 그림상에서 지구의 크기가 다르다라는 것까지도 잘 표현을 해주고 있네요. 그쵸? 크기가 이렇게 크면 질량도 이때보다 이때 크고 그런 거 아니겠어? 좋습니다. 자, 됐고 2번. 그림은 화강암과 현무암에 포함된 방사성 온수 함량을 표면 암석에 포함된 방사성 온수와 분개할 때 발열량을 나타내는 것이다. 일단 단위를 보면 얘는 화강암 1kg당 우라늄이 몇 밀리그램, 토륨이 몇 밀리그램, 칼륨이 몇 밀리그램 있는지를 나타내는 거고, 현무암은 얘를 봐야죠. 현무암 1kg에 우라늄이 요만큼, 토륨이 요만큼, 칼륨은 요만큼 들어있다라는 걸 나타내는 자료가 되는 거예요. 단위 보면서 의미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방사성 온수 1kg당 발열량이 몇 와트인가를 나타낸 표가 되는 거고. 됐죠? 자, 2번 문제는 그냥 자료 해석 문제 되겠습니다. 화강암에 포함된 방사성 온수 함량은 우라늄보다 토륨이 많다. 화강암은 이 그래프를 봐야 되는데, 우라늄은 요만큼, 토륨은 이만큼, 우라늄보다 토륨이 많고요. 방사성 온수가 분개할 때 발열량은 방사성 온소 1kg씩 붕괴될 때 발열량은 얘가 많고, 그 다음 얘가 아주 적죠. 토륨보다 칼륨이 적다. 맞는 거고. 암석 1kg당 방사성 온소 붕괴에 의한 발열량은 화강암보다 현무암이 적다. 적어야지. 왜? 모든 방사성 온소가 암석 1kg에 현무암은 더 적게 들어있어요. 그치? 그러면 암석 1kg에, 1kg당 방사성 온소가 붕괴됐을 때 발열량은 현무암이 어쨌든 적을 수밖에 없는 거죠. 됐습니까? 좋아. 단위랑 잘 보시면서 의미해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다음, 3번. 그림은 관측소 ABC 위치와 각 관측소에서 구한 서로 다른 지진, 가나의 진원거리를 이용한 C 표면에 그린 원을 나타내는 것이다. B파와 S파의 속도는 각각 6, 3km/s이다. 좋아요. 일단 관측소는 ABC로 동일해. 근데 지진이, 서로 다른 지진이 두번 있었어요. 지진가. 가 있었고 지진 나가 있었고 서로 다른 지진이니까 진원의 위치도 달랐을 수 있고 진원의 깊이도 달랐을 수 있고 맞죠? 좋아. 그래서 가 지진 때각 관측소에서 진원 거리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린 거예요. 됐지? 그래서 나 지진에서 진원 거리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각각 또 그린 거야. 우리는 이런 작도 과정을 통해서 진앙의 위치를 결정하고 진원의 깊이를 파악하는 걸 공부했었어요. 자, 일단 기억. 가에 의해 B에서 관측된 PSG는 10초이다. 잠깐만요. PSG랑 진원거리 관계는 어떻게 되지? 진원거리는 P파의 속도 빼기 S파의 속도 분의 P파의 속도 곱하기 S파의 속도 곱하기 PSG.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선생님, 이거 외우고 있어야 됩니까? 저는 외우고 있는데, 이게 기억이 안 나면 이 식을 유도해서 뽑아낼 수는 있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진원거리 킬로미터 단위, 지진파 속도가 킬로미터 퍼세크 단위, PSG는 세컨드 단위,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고, 일단 그대로 대입을 해보면 진원거리가 60km잖아요. 됐지? P파의 속도 6, S파의 속도 3, P파의 속도 6, S파의 속도 3, 곱하기 PSG.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거 3분의 18에서, 잠깐만, 6이 되잖아, 이게. 그럼 PSG 10초가 돼야 되겠네. 기억 맞는 거. 좋아요.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문제가 좀 간결하고 해설 강의가 그렇게 길지 않게
나올 것 같기 때문에 이것이 유도되는 과정 제가 가볍게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관측소가 여기 있어. 진원이 여기 있습니다. 진원 거리를 D라고 할게, D. 그럼 여기서 P파가 달려올 때 걸리는 시간은,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니까,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가 되고요. S파가 달려올 때 걸린 시간은 S파의 속력분의 진원거리 D가 되고, 그럼 PSC라는 건, 얘가 오래 걸리고 얘가 짧게 걸리잖아. 그치? S파가 달려올 때 걸리는 시간, 빼기 P파가 달려올 때 걸리는 시간으로 식을 정리해서 쓸수 있다고. 요거를 알아보기 좋게 정리하면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원거리에 대해서 풀었으면. 우리 이거 못하고 막 힘들어하면 안 된다, 여러분들. 좋아. 나의 진앙은 B보다 남쪽에 위치한다. 자, 나에서 진앙 위치는 A에서 진원거리를 반지름으로 한 원, B에서 진원거리를 반지름으로 한 원, 교점 나옵니다. 이걸로 현을 하나 쫙 그리고. 됐지? 이번엔 A에서 진원거리를 반지름으로 한 원, C에서 진원거리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렸을 때, 발음이 이렇게 셉니까? 이 교점에서 현을 그렸을 때, 이 지점! 여기가 진앙이네. 그지? 따라서 나의 진앙은 B보다 북쪽에 위치한다가 돼야죠. 그지? 선생님, 이거 B에서 진원거리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과 C에서 진원거리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의 교점은 필요 없나요? 해보면 보나 마나, 아니지, 여기지. 어? 아니지, 여기구나. 죄송합니다. 보나 마나 이거 진앙을 지날 수밖에 없어요. 좋아. 그리고 진원 깊이는 가보다 나가 깊다. 자, 디귿 맞는 거. 일단 나에서 진원의 깊이는 자, B 관측소 뭐 A든 B든 C든 상관없습니다. 어디서 해도 똑같아요. B 관측소에서 진앙으로 딱선 긋고 이거에 직교하는 현을 그립니다. 현 B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 B에서 진원거리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쳐다보는 거예요. 다른 거 쳐다보면 안 돼. B에서 진앙으로 선 긋고 이 직교하는 현을 딱 그린 다음에 이 현의 절반에 해당하는 길이, 요만큼의 길이가 이제 진원의 깊이가 되는 거죠. 어쨌든, 이런 디테일한 작도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세 원의 교집합 영역 내에, 어쨌든 진앙이 있고, 그 진앙, 각 관측소에서 진앙까지 선 그리고, 직교하는 현을 그려서, 그 현의 절반에 해당하는 길이가 진원의 깊이다. 자, 어쨌든 어느 정도 진원 깊이가 설정되는데, 얘는, 진원거리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렸을 때, 그 원이 한 점에서 딱 교차해요. 그지? 이거는 뭐야? 교집합 영역이 없어. 그냥 점 하나에 다 만나.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여기가 진앙이자, B에서 진원거리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렸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진원거리야. A도 마찬가지, C도 마찬가지. 진앙이고, 진원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 지진의 경우는 진원 깊이가 완전 얕은 지표 부근에서 발생한 지진이라고 볼수 있는 거지. 완전 얕은 지진이에요. 오케이? 좋아. 정답 3번. 아우, 이런 거다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우리. 이거 필기노트랑 다 정리돼 있잖아, 우리. 그죠? 자, 됐고.